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시인데요. 주일 예배 드릴 때 한번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DF 부분만 안 해드렸고요. 그래서 살짝살짝 치고 가죠. 새로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이거를 펴서 이해를 시켜야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고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으라, 뭐 목사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목사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유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얘기죠. 더딜지라도. 자, 볼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온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하여튼 피조물의 세계 우리까지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이 땅을 일장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메, 어떻게 바다 위에 이 땅이 세워졌다나. 그러니까 뭐죠? 아, 바다. 계시록 13장 1절. 사단에 쳐서 이 땅, 제약 가운데 있는 이땅 위에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제약된 세상에 1절의 말씀을 다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하죠. 3절.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것, 죄 없는 자가 쓸수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쓸 자가 누구인 거 묻죠. 4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물 안에 있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요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죠.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저는 그래서 저는 다윗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죄 갖고 있는데 다윗이 살인죄 가늠죄졌는데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뭘 얻었어요?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에 쓸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다윗이었다 그 얘기죠. 자, 5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작속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누가 할수 있는 거냐? 누가 그런 자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언약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했던 자의 시편에 다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에 뭐 있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구약교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죠? 의가 있고요. 복을 받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자,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래네요. 여호와.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뭐죠? 전쟁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전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전쟁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단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 깨트리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영광의 뉘시뇨. 왕이 누구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죠. 왕이 만군의 여호와가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신약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조금만 살필게요. 자, 다 풀어드린 거예요. 자, 저번에 했으니까. 그러면 이 시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그러면 다윗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사건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향해서 찬양했다 그 얘기죠. 시편은 노래했다, 찬양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큰 고난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하시고 높이시고 건지셨도다. 그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에 대한 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집사님 쳐보세요. 사무엘상 4장 22절. 그러면 시편 24편은 사무엘상 4장 22절 쳐보세요. 이 시편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 알죠?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를 이제 찾아오는데 웃사가 그만 법궤를 맨짐으로 말미암아 웃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머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의 성 시온성에다 그 법궤를 안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무서워서 법궤를 가져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어머 못 가져오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소문에 들리기를 오벤 에돔의 집에 뭐가 들어갔어요?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 집이 아주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다시 다윗이 뭐예요? 법궤를 이렇게 다윗의 성으로 에루살렘의 성전으로 이렇게 메고 오는 그 가정을 향하여서 이 시편이 24편이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다 풀어졌다면 아주 쉬운 건데 구약 성경을 우리 많이 못 따라줬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또 사무엘상을 향해서 또 나가고 법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또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 법궤거든요.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얘기예요. 법궤를 뺏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어요. 그러면 법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법궤가 뭐예요? 이게 상작각이라 그래보세요. 법궤 상자, 이 밑에 상자라 그래보세요. 그러면 이 법궤 속에 뭐 있어요? 세 가지 들어가 있죠. 두 돌판, 십계명 들어가 있죠. 그러면 율법이죠. 율법 우리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 얘기죠. 또뭐 들어가 있어요? 만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만나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 오이 달라, 부추 달라, 마늘 달라 그 얘기를 했죠. 그럼 만나 버렸다, 만나 좋아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만나가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싫어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다. 법궤 속에 뭐 들어가 있어요? 너네들 죄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라고 율법 들어가 있고요, 십계명 들어가 있고요, 뭐 들어가 있어요? 만나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 싫어했던 만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갔어요? 지팡이 들어갔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하고 모세를 향해서 너네들만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대적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죄인이다 그죠? 이 법궤에 세 개가 들어갔는데 세 개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은 죄,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법궤 속에 들어갔다. 근데 이 법궤 속에 뭘 담아요? 예, 잘 오셨네. 뚜껑을 땅 털, 저기 다 들어가서 시시때때로 보세요. 뚜껑을 딱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죠.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7월 10일이면 대제사장이 짐승 잡아서 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요 지성소에 와서 여기 이렇게 천사들이 봤을 때 세 가지 죄를 졌던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데 거기다 뭐 쏟아요? 어린 양의 피를 싹 쏟으니까 죄를 졌던 법궤 속에 율법이 보이고 만나가 보이고 지팡이가 보여야 되는데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짐승의 피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짐승의 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예, 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 뿌렸듯이 법궤 위에다 싹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예, 피만 보이고 예수님의 피. 오늘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율법 지키지 못해서. 근데 여기다 뭐 집어넣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 싹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렇게 볼래니까 죄는 안 보이고 짓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죄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예수님의 피만 가득 보였다. 그것이 뭐야? 복음이다. 그게 뭐야? 법궤다. 그러니까 법궤 그림은 막 이렇게 들고 메고 그거는 많은 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깨 그림은 여러분이 법궤를 생각하셔야 돼요. 법궤 속에 뚜껑에 뭐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 있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법궤는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법궤, 깨만 나오면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보시면 된다. 구약 성경엔 그렇게 가려졌어요. 복음이 가려지고 예수가 가려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봐요. 하나님의 깨를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깨에 뭐가 있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상징하는 깨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인한 은혜, 감사, 찬양, 의지함 이것이 없으면 뭐 여러분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런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은혜 온 사람은 하지 말래도 해요. 그래서 한 것조차도 어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감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말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교회예요. 복음의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사무엘하 보세요. 법궤 따라오는 그 과정을 6장 6절서부터 할게요. 집사님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한번 해봐요. 자,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막 소들이 뛰는 거예요. 왜 뛰었냐면은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법궤는 메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다 끌고 왔어요. 이 얘기는 참 비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 수레를 끌었다 이 얘기는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나 안 믿는다나 그래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누구를 끌고 다녀요? 예수님을 끌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안 끌려요. 여러분에다 맡기고 여러분에게 의해서 끌릴 것 같아요? 아유 다 뒤집어졌다니까 세상. 네. 그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니까 우사가 당연히 뭘 잡았어요? 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깨를 붙들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용서를 받은 자가 만져야 되는데 용서를 받지 못한 자가 만지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 없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뭐예요?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서 진노를 하사 저를 그곳에서 처벌했어요. 죽었다고 얘기죠. 저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느니라.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우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짐으로 끌고 다니므로 어떻게 해요? 예, 충돌하셔서 죽게 하셨다. 그 얘기죠. 다윗이 분한 거예요. 어째서 우사가 그만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설렘을 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게 했느냐. 다윗이 분했다. 그 얘기죠. 우사의 잘못이다.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려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어머 오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이거 혹시 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쩔 거? 그게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깨가 어찌 내게 오겠느냐 겁내고 있어요. 그죠? 10절. 여호와의 깨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치우쳐서 가드 사람 이방인에게 오베데드 집에 그냥 메고 가게 했어요. 그죠? 그럼 오베데드 집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벗게 들어갔으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복음 들어갔죠. 예수 들어간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깨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의 그 집에 막 복을 막 퍽퍽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하시면
복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깨를 인하여 오벤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어머 영혼만이 아니고 뭐예요? 삶의 터전에도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요. 오벤 에돔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에 자 여호와의 깨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여섯 걸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더다. 그러면 구약에 소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막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는 거죠. 복음 때문에 춤을 추는 거다. 때에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어요. 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깨를 메고 이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16절 여호와의 깨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겼던 거죠. 7절 여호와의 깨 메고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둠에 다윗이 뭐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럼 그 벗개가 하나님의 성막에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벗개가 곧 누구를 얘기해요? 번제와 화목제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주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주고 자녀가 되어주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언제든지 우리는 그 삶을 못 살아내도 그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게. 예.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8절 다윗이 번제와 화제를 드리고 마치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백성을 축복하는 왜 축복할까요? 번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은혜를 입었으니까 백성들 축복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9절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떡 떡상에 있는 거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 나눠주는 거죠. 고기 뭐예요? 뭐로 제사 드렸다면서요. 번제로 그거 나눠주고 있어요. 번제는 나눠먹는 게 아닌데 그리고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면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갔어요? 예, 각기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 우리가 나눠 먹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이제 시간 없네. 벌써. 그런데 나중에 웃기는 건 뭐냐면 그 미갈이 당신의 남편 다윗이 춤추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대요? 예, 바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릎 밑까지 내려와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 왕이 들어왔을 때 아이고 여보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 왕으로서 당신은 이렇게 채신머리가 없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는 당신 좋으라고 춤춘 거 아니야. 법계 복음을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7월 10일 날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야 그렇게. 그러면 지금 미갈은 뭘 몰랐어요? 법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미갈이 뭐예요? 자식을 못 낳고 저주를 받아요. 아니, 남편을 그렇게 했다고 저주를 받겠어요? 여러분 같은, 아, 여러분 안 그리나? 나 같았으면 옛날에 저주를 그냥 넘치게 받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죠? 그럼 미갈은 뭘 몰랐어요? 법궤,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율법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니까 율법 뒤에 누가 온다? 복음 온다? 예수 그리스도 온다? 그거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적은 거예요. 그 사랑하심이 적은 거예요. 저 여러분하고 특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쁜 모습이 늘 많이 있다니까요. 더 이쁜 모습 많이 있어요. 단 복음을 인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거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를 잘했니 잘못했니 해서 저주받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훈련됐고 연단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내 마음에 품었느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거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걸 인한 훈련이고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부탁한다. 말씀 알아야 된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쭉쭉 해 나갈 거예요. 자, 24장 1절에 나갈게요. 다른 거 안 할래요. 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24장 1절.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 이 땅의 피조물 그리고 우리들도 다 누구의 것이야? 여호와의 것이다. 이미라도 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일장에 세우셨던 그 세상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면 바다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는 짐승, 사단의 처소이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4장 25절을 쳐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안 했나 보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그러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러겠죠? 제약된 세상 걸어오신다 그래요. 사단의 처소, 사단의 나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시편 예. 세상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 얘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러면 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이곳에서 누가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오를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 의롭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 얘기죠? 없다 그 얘기예요. 자, 4절 봅니다. 어떻게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냐고 거짓 맹세치 아니했다.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나는 죄를 짓고 싶지도 않은데 벌써 요 뱃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죄가 쏠록쏠록쏠록 나오고 아 이쁘다 해야 되는데 아유 저건 또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아니 안 그리고 싶은데 나는 목사라. 요놈의 뱃속에서 죄가 있어가지고 썰렁썰렁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없다 그 얘기죠. 바닷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5절 봅니다.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라. 그럼 다윗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쓸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 없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았대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사람째 가늠죄 졌다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도다.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걸 알았죠. 왜? 구약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는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림자로 제사를 통해서 모든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다윗이 뭐요? 용서를 받았던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예? 그렇게 뻔뻔하게. 여러분도 어떻게요? 여러분의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갔다. 그걸 뭐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저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어떻게 복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3절.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이 땅의 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자기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다는 거. 그거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건 자기가 눈 감았던 소경이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와지니까 율법이 비춰지고 율법이 안 비춰져도 내 마음 안에서 요만한 거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 누구예요? 성령의 인친자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엔 두 가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 의, 율법의 행위, 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1절.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건 자기 이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았어요. 자, 22절.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주시는 그 의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시편 24편 5절 치세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가 다윗이다, 그 얘기죠. 구원의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구약엔 짐승이었어요.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얘기죠. 자, 7절 봅니다. 자, 7절, 6절. 예. 이는 여호와의 6절. 다윗이 뭐 했대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복을 얻은 자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뭘요?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찾았다. 바라봤다. 믿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서를 바라봤다, 그 얘기죠.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 다. 야곱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 열두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구약교회를 태동시킨 자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사명이었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창세기 28장이 아니겠군요. 28장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얍복강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을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는 놓지 않겠다, 허리를 쳤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다. 왜 져줬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야곱과 싸워서 져줬다. 그러면 야곱을 위해서, 구약의 열두 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에 뭐 있대요? 자,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에 내게 비추사, 얼굴에 뭐 있대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구약엔 여호와의 얼굴에 뭐 있대요? 은혜. 자, 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대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 이것이 구약의 축도였어요. 축도. 그래서 제가 아는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 얼굴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럼 신약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엔 짐승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면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입 벌려서 아멘 한다고 해서 평강 오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하지 말래도 평강은 들어오고 은혜는 들어오게끔 되어지. 그러면 얼굴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도다. 그리스도의 얼굴, 아까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이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7절 보겠습니다. 자, 아니요. 시편 24편 7절. 예,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 좀 어렵죠. 그래서 문들이 뭐냐면 지금 법궤가 뭐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 근데 이 성전의 문들을 향해서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누가 들어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법궤가 들어오신다. 그러니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머리를 들어라. 근데 그 문들이 어떻게 영원한 문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문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법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 법궤가 뭐래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이건 그림자예요. 영광의 여왕이 벗개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영광의 왕이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도다. 그럼 막 이북 때려부시고 막 그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육의 나라예요. 그러면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신데 전쟁에 능하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럼 여기가 전쟁을 치르는 거죠? 사단을, 마귀를 때려부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무덤이 열렸어요. 그렇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못 붙잡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귀신이 우리 못 붙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를 승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놓고 그것이 뭐예요? 전쟁의 승리. 언제 다 하셨어요? 2016년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예요. 믿음의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신 양식이잖아요. 여러분이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먹어야 될 양식. 해라는 율법이에요. 하지 말래도 은혜 온 사람은 해요. 기꺼이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그거 멋있잖아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게 능력이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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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우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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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교회 오니까 또 하려네 또 하려네 이러는 게 아니라 하지 말래도 한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능력을 따라서 나오는 은혜이다 그 얘기죠. 네.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9절 문들아 또 강조하자.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영광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 만군, 전쟁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을 지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시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소도,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 출애굽기 성소,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법궤도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기에 뒤에 법궤에 대한 거 있어요. 가다가 오다가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있는 분 눈깔 사탕 드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법궤, 성막 지었던 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하셨다. 그것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 한번 치세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사람, 딸들 특별히 사랑해서 시온의 딸아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며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를 타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됐죠. 근데 그분이 누구래? 왕이었어요. 왕.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말,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세상의 모든 다스리면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근데 그가 누구로 온대요? 평강의 왕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 시편은 그림자예요.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 끝났습니다.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또한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함께 오시는 거예요. 왜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왜 육신을 입고 왔냐?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왔대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여러분이 그 고통 다 당해야 되잖아요. 지옥불 이틀에 음부에 가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다 당하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당했네. 그리고 끝나요. 영이 당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육체를 입고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값 다 지불했어요. 값다 지불했어요. 저주 다 지불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알면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요. 자, 그러면 5절. 죽기를 무서움으로 사망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므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서요?
예,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도다. 어떻게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요. 복이 뭐래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은 것이다. 구약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건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예요. 예.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인하여서 나를 부르실지라도 너무 죄송한데요. 그건 복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그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가지고 안식을 얻고 있는 자다. 여러분 이제 내일서부터 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서 육신이 마음이 정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육신이 있 동안 고난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안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